서귀포 바닷속 일대는 알록달록한 연산어 군락지로 유명하지만 최근 수온 상승 등으로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연산어 인공증식과 자연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동글동글한 모양의 가시 같은 돌기로 쌓인 부드러운 산호. 밤송이를 닮은 밤수지 맨드람입니다. 서귀포 등의 연산호 군락지 대표 종이지만 최근 5, 6년 사이 바다 수온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개체 수가 줄고 서식지도 사라지며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습니다. 이 산호를 지키기 위한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문섬 새끼섬 앞 수심 20m 바닷속. 해수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참여 연구진들이 바닷속 안반 위에 놓인 구조물에 조각을 옮겨 붙입니다. 연구실에서 기른 어린 산호 300개체를 친환경 구조물에 붙여 바닷속에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지난해 이식한 어린 산호 300개체 가운데 올해 4월 기준 30% 정도가 생존해 7cm가량 자란 것도 확인했습니다. 연산호의 정자와 난자를 인공수정해 자연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복원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기존 산호 복원 방식인 접붙이기식의 무성 생식과 달리 유전적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알을 부착할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기질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작은 생태계를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해수부는 보호종 해양생물 복원 종류를 더 늘릴 방침입니다. 해양생물의 인공증식 기술 개발, 또 이를 통한 해양 방류 사업을 통한 개체수 증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관련된 기술 개발과 방류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부는 석 달마다 현지 조사를 거쳐 산호 생존율과 해양 적응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